마음 편한 엄마표 생활영어 함께 공부할 저는 레지나입니다. 오늘은 아이들과 함께 과일 이름을 알아볼 건데요. 이 과일 이름에 더불어서 각종 과일의 맛을 표현하는 형용사도 같이 알아볼게요. 자, 우리 책에 있는 그림 일러스트를 같이 참고하셔서 아이랑 같이 문답해 보시면 될 겁니다. 책이 없으신 분들은 집에 있는 과일 포스터 같은 거 이용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물어볼게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죠? What is this? What is this? 라고 물어보죠. 자, 그런데 아이가 사과 대답했어요. 사과 하거나 an apple, an apple 이라고 대답해 줬어요. 그럼 답을 해야겠죠. 맞았어! 정답! 이 말은 correct, correct. 자,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말해줘요? 완벽한 문장을 들려주면 돼요. 어떻게 하죠? What is this? 를 물어봤으니까 This is an apple. This is an apple. 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기억하세요. A로 시작했죠, 애플이. 그러니까 앞에 on이 붙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맛까지 같이 표현해 볼게요. 이거 뭐야? What is this? What is this? 자, 이번엔 orange를 아이가 오렌지예요. 대답 잘해줬어요. This is an orange. This is an orange. 여기도 마찬가지죠? O 앞에 있으니까, 모음 앞이니까 an orange로 나와야 합니다. This is an orange. 네, 오렌지예요. 맞았어. 오렌지는 새콤달콤해. 이 말 어떻게 할까요? 맞았어 먼저 할까요? Right. Right. 그렇게 말해주시면 되고요. 맛이 어떻다 표현할 때는 It tastes 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맛이 새콤달콤하단다. It tastes sweet and sour. It tastes sweet and sour 라고 표현해주면 돼요. It tastes sweet and sour 라고 표현하시면 달콤, 새콤이 되는 겁니다. 다양한 맛을 표현하는 형용사 표현들은 책의 아래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또 다른 과일 가지고도 이름 한번 말해 볼게요. 그리고 맛도 표현해 보죠. 실전 연습해 볼게요. 네, 앞에서 배운 표현들을 가지고 우리 지금 일러스트에 있는 그림들 중에서 또 좀 맛있어 보이는 과일 가지고 아이들이랑 얘기해 볼게요. 저는 파인애플 선택해 볼 건데요. 파인애플은 맛이 시어 라고 표현해 볼 거예요. 자, 우선은 물어볼게요. 이거 뭐야? What is this? What is this? 아이가 파인애플 대답할 수도 있고 This is a pineapple. This is a pineapple. 이라고 대답해 줄 수도 있죠. 맞아, 이건 파인애플이야. 엄마는 다시 한번 말해 줍니다. Right, this is a pineapple. This is a pineapple. 그래, 이건 파인애플이야. 그러면서 맛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It tastes, 어때요? 셔 라고 표현할게요. It tastes sour. It tastes sour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어렵지 않죠? 지금 다양한 과일들이 놓여져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하나하나 아이들이랑 같이 연습해 보세요. 자, 여러분, practice makes perfect 란 말 있죠? 많이 연습할수록 더 자연스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랑 실제로 과일 가게 가셔서 연습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다음 챕터에서 또 다른 표현들도 많이 배워볼게요. 엄마표 영어를 하는 모든 엄마들 응원합니다. See you later!